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 센스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가장 반가운 것은 그 예수 소망이라는 DNA를 가지신 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DNA가 이 지역과 열방까지 잘 번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그 저는 이제 원래는 PD로 일하고 있었고요. 미디어 전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신학해서 제 인생의 비전이 미디어와 신학을 이렇게 합쳐서 그 당시엔 제가 목회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목사님들이란 직업은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 저는 이제 미디어로 복음을 전해야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원래 PD로 일을 하고 있다가요. 저는 광고 쪽 PD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이 부르심을 주셔서 다시 또 호주로 가서 안수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디에서는 미디어 사역자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저 미디어 스쿨을 하면서 요즘 또 시대가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미디어 사역자들을 길러내기 위한 미디어 스쿨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카페에서 원래는 카페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 코로나 기간에 그 카페에서 저희 그냥 내 가족이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은 이제 그게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컨셉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 그래서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았거나 이런 청년들만 받아줍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영접하고 침례받고 이런 친구들과 함께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가출 청소년들도 있고 사용민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교회를 처음 나와봤기 때문에 교회 문화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뭐 설교를 하면은 뭐 아멘은 거의 안 나오지 않고요. 이렇게 설교 중간중간에 막 손을 대면서 질문하고 갑자기 막 토론을 하고 이런 이렇게 예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이런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찬송가 부를 때 제가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찬송가에 또 은혜가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튀르키예죠. 이름이 원래 터키였다가 튀르키예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터키예라고 말을 해왔기 때문에 저 입에서는 아직도 자꾸만 터키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2014년에 터키를 처음 갔다 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 SWM 쪽에서의 어떤 요청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PD로 일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터키 안에서 있는 어떤 일들을 취재하고 촬영을 하기 위해서 처음 갔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터키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터키를 처음 갔을 때 그 인상이 너무나 강했었고 너무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터키를 좀 계속 가게 됐었습니다. 처음 갔었던 이유는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터키에 2007년도에 굉장히 컸던 그 이슈가 되었던 순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틸만 선교사님, 우르 형제, 네자트 형제 이 세 분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터키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결신자를 얻는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슬람 청년들이 성경을 배우고 싶다고, 말씀 배우고 싶다고 접근을 해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이게 먼저 접근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다가 성경 공부 시간 중간에 이 청년들이 이제 칼을 꺼내서 너무 이렇게 잔인하게 세 분을 살해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 이슬람 쪽에서는 이 사건 이후로 그 뭐 1%도 되지 않았었지만 터키 안에 어떤 기독교의 힘이 약해질 것이라고 다들 숨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가 되었었죠. 터키 전역에 숨어있던 크리스천들이 전부 길거리로 나와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면서 나도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그 당시에 그 순교하셨던 틸만 선교사님은 독일 분이셨어요. 근데 그 독일 분 선교사님의 아내분이
터키 이제 공영 방송 뉴스에 나오셔서 자기 남편, 자기 아이들의 아버지를 살해한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터키 전역에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것은 그 사모님과 아이들이 남편이 잔인하게 순교당한 그 동네를 떠나지 않고 사모님이 계속 사역을 이어나가셨어요. 그 사건이 2007년도에 있었고, 그리고 제가 2014년도에 터키에 갔던 이유는 이제 그세 분의 이제 그 추도 예배가 있잖아요. 추도 예배를 매년 이렇게 드리고 있었었는데, 추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국에 그 크리스천들이 자꾸 모이다 보니까 이게 좀 위험한 거예요. 아마 사모님께서 좀 위험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올해가 7년째 추도 예배인데, 올해 추도 예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은 모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마지막 추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전국의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장면을 취재하기 위해서, 촬영하기 위해서 갔었었죠. 근데 그때 그 기억이 저한테 너무 강렬하게 남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 한국에 와서 전 낮에는 PD로 일을 하고 저녁 때는 예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예배 사역을 할 때마다 외치고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한국 교회를 살려 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외쳐 왔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추도 예배 당일날 아침에 그 말라티아라는 그 지역에 거기 이제 이마트 같은 큰 마트가 있고요. 그 마트 앞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 주차장에서 한 아침 7시 정도부터 이렇게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모이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랑 저희 PD가 제일 먼저 도착을 했고, 도착했더니 이미 경찰들이 이렇게 와 있었고요. 그 이제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터키 크리스천 분들이 이렇게 한분한분차 타고 도착하시는 모습을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막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기 시작했고요. 어떤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냐면, 한 사람 도착할 때마다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이 달려가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들을 안아주고 격려하고 인사하고 그런 모습. 그러다가 또차한 대가 도착하면 또다 같이 달려가서 내리는 사람들을 다 일일이 안아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로 다 아는 사이들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사람 올 때마다 모두가 다 같이 가서 그렇게 안아주고 인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야, 이 터키 교회는 저렇게 정말 하나가 되어 있구나. 저렇게 한 마음이 되어 있고, 저렇게 저 터키 교회 안에 다 다른 교회일 테고,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는데 저렇게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구나 라는 모습을 봤을 때, 여러 가지 그 마음의 감정이 좀 교차하면서 제가 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과 함께. 근데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으로서 이슬람 국가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나도 어렵고 너도 어렵고, 예를 들면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너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나도 애쓰고 있고 너도 애쓰고 있고,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냥 크리스천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 그냥 그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만으로도 본인에게는 감동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격려하고 싶은 것이고, 가서 한 번이라도 안아주고 싶은 것인 그 마음들이 저한테 너무 느껴졌는데, 그때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취재를 하고 이 순교하신 분들 이제 그 묘지들을 다니면서 같이 예배를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또그 아까 말씀드린 틸만 선교사님 사모님과 아이들도 인터뷰 촬영을 하고 그런 과정을 좀 겪은 다음에, 또한 군데 그때 터키에서 저에게 큰 임팩트가 있었던 게 뭐냐면, 터키의 이스탄불에 그 부육아다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이 한국의 치유로 치면은 제주도랑 똑같아요. 그냥 큰섬 하나가 덩그러니 터키 주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던 어떤 전통 풍습이 있어요. 터키의 국경일이 있는데, 그 국경일 날이 섬에 들어가서
이 섬의 밑바닥부터 이제 그 섬도 제주도처럼 화산섬이라서 그냥 산 하나로 이루어진 섬이에요. 배 타고 가면 멀리서부터 산이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섬의 가장 아래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실패를 풀면서 이 실이 끊어지지 않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복 받는다라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경일 날 하루에만 터키 사람들 5만 명이 그 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5만 명이 전부 다 각자 실패를 하나씩 가지고 밑에서부터 실을 풀면서 올라가요. 나중에 몇 시간 지나면 땅바닥이 그냥 이렇게 천처럼 돼 있습니다. 그 몇만 개의 실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근데 그날은 뭐 이렇게 글쎄요, 그분들이 정말 그를 복받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농담 반 진담 반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실이 끊어지지 않기를 조심조심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터키에 있던 크리스천들이 그 섬에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터키인들이 복받기 위해서 그 섬을 찾은 날 터키의 크리스천들은 그곳에서 원래는 터키에서는 꿈도 꿀수 없는 것이었지만 노방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노방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 그날이 그냥 축제 같은 분위기라서 그런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고 전도를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이 그 이후로 매년 와서 거기서 전도를 했고요. 근데 이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날만 되면 이제 터키의 크리스천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들,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 각 나라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걸 도와주겠다고, 함께해 주겠다고 그날 터키로 막 들어와서 같이 찬양을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갔을 때는 크리스천들의 배를 따로 하나 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배 타고 섬에 들어가는 동안 배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내려서 이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7개의 포스트를 정해서 어떤 포스트는 찬양을 하고 어떤 포스트는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한 포스트가 뭘 했냐면 기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받으러 온 사람들이니까 그 어떤 마음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당신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뭘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은 나는 크리스천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사 메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될까요?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는 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슬림을 놓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 이게 막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어디 병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도를 한 순간 그 병이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갔고요. 나중에는 무슬림들이 그 기도 받으려고 그 앞에 와서 이렇게 줄을 섰어요. 그것이 어디까지 소문이 퍼졌냐면 그 다음 해에 무슬림들이 먼저 와서 그 자리에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기도를 받겠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요, 그냥 하루 종일 무슬림들을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와, 여기는 계속 와야겠다. 여기는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내가 좀 도움을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막 불일 듯이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도 계속 터키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그때보다 또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이 이사야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는 그 주일 설교 본문이 항상 10개가 넘어요. 근데 다른 교회 가게 되면 뭐 주보나 이런 지면상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하나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거든요. 설교 중간중간에 성경을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청년들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최대한 많이 읽게 해주고 싶어서 여기저기를 막 찾으면서 하는데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지금 성경책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성경 앱이 있으시다면 오늘 아마 한 말씀을 몇 개를 계속 찾으면서 저희가 좀 이렇게 볼것 같습니다. 일단 이사야 1장
1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네. 간단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 네. 감사한 말씀이죠. 순종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기저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이 어떤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핸드폰 앱이 있으시다면 순종 검색해 보셔도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약속이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 1장 19절에 말씀이 특이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면 즐겨 순종하면입니다. 즐겨 순종하면. 요거를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자, 만약에 그 순종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 보신다면 한글 성경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26장 5절. 네.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명과 율례와 법도 그리고 명령을 아브라함이 지킨 것을 순종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한글 성경에 나오는 가장 먼저 나오는 순종이란 단어이지만 사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난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 구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 이제 동생이 이스라엘 선교사기 때문에 였기 때문에 성경을 히브리어로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항상 찾아보는데 그 구약의 순종이란 단어, 이 창세기에 나온 26장 5절의 순종이란 단어를 만약에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샤마란 단어입니다. 샤마. 근데 이 샤마란 단어가 구약에 1069번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다 찾아보지 않았지만 좀 한번 훑어봤습니다. 어젯밤에. 근데 그 중에 거의 한 80, 90%는 순종이라는 의미보다 또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샤마란 단어를 보면요. 이 샤마란 단어의 원래 의미는 경청하다, 깨닫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 샤마가 쓰여진 곳을 보면은 순종했다, 순종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곳은 그냥 듣다 라는 의미입니다. 듣는다. 그래서 여러분, 쉐마란 단어 아세요? 쉐마? 예, 쉐마 이스라엘이 뭐죠? 드라 이스라엘이죠. 예, 이 쉐마란 단어가 쉐마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듣다와 순종하다 같은 어원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란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은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3장 8절에 보면은 그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동산을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은 거예요. 그죠? 그때 그 듣다에 쓰인 단어가 샤마입니다. 샤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8절,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떠났다고 했을 때 그때 순종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 헬라어로 쓰인 거잖아요. 그때 쓰여진 단어는요, 휘파쿠오입니다. 휘파쿠오. 어감들이 좀 색다르죠? 예. 이 휘파쿠오라는 단어는 신약에 21번 쓰였습니다. 대부분 다 순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휘파쿠오라는 단어도요, 사전을 보고 의미를 보면은 순종뿐만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듣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듣다. 성경은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동일시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면 엄마가 자녀에게 야, 말좀 들어라 라고 할 때, 그말좀 들어라가 그 말을 듣기만 해라인가요? 아니면 듣고 들은 대로 행해라인가요? 그런 대로 행하라는 거죠. 그죠? 듣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헬라어로는 순종이 휘파쿠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다른 곳에는, 그러니까 순종으로만 번역이 됐으니까, 그럼 신약의 듣다라는 단어들은 원래 더 어떤 단어일까 찾아봤더니, 그 아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아쿠오 단어. 이거는 원래는 순종은 휘파쿠오였고, 듣는 것은 아쿠오입니다. 뭔가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봤더니, 그, 모모 아래에서라는 뜻의 휘포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그 듣다, 예, 그 아쿠오가 합쳐진 단어가 휘파쿠오이고요. 이것이 순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모 아래에서 듣다.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하는 말을 그 아래서 듣는 거. 그걸 듣게 되면 얘기한 대로 이제 행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쩌면 듣는다는 것 자체가 순종의 마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고 듣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좀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시죠? 근데 이 보인다는 것은 어쩌면 자꾸 이 보이는 세상에 비중을 두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의 속성을 그나마 간접 경험해 볼수 있는 것이 어쩌면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일까요? 눈에 안 보이죠? 하지만 바람이 불면 우리는 바람 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바람이 소리가 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자, 그리고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그잘 보는 사람, 많은 걸본 사람이 순종을 잘할까요? 아니면 잘 듣는 사람이 순종을 잘할까요? 제가 보니까 그 보는 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보는 거는. 아니, 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도 얼마 안 돼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많이 본다면 평생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잘살수 있게 될까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병이 치유되는 걸 많이 본다거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본다거나 그러면 평생 순종을 더 잘하는 삶이 될까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의 차이는 있습니다. 또 저희가 그 대화할 때는 대화는 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귀로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들으시는 겁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빛이 있으라 라고 시작하셨죠. 소리를 내신 거였어요. 그렇죠? 말씀의 모양이 아니라 말씀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내는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말을 할때 원래는 굉장히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소망이지만 늘 아버지의 마음이 제 입술을 통해서만 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듣는 그 영혼들은 그 복음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권세로 전한 소리를 귀로 듣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은혜됐던 가사 중에 하나가 적어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이란 가사가 아까 나왔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라고 저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 있었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입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이제 그 사랑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본다기보다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와, 근데 이 성경을 찾자고 했을 때이책 넘기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납니다. 아멘이고요. 아, 제 생각이지만 복음은 순종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들은 자들은 순종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뭐가 있냐면 이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말씀 17절, 18절 위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뭐를 먼저 말씀하셨냐면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져야지만 구원이 임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반드시 누군가가 들음과 함께 동시에 순종을 했을 때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들의 그 발길로 인하여 전파가 되어서 듣게 되고, 듣게 되어서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듣는 자들은 순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보아서가 아니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 3절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보는 것을 더 많이 의지를 하는 그런 성향이 되어 있다면, 나도 모르게 이 보이는 세상에 자꾸만 더 비중을 두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은 어쩌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은 전혀 그 반대가 됩니다.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살고 그리고 영원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보이는 세상 것들에 비하면 사실 비교도 할수 없는 정말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그 가치는 사실 비교 불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처음에 읽었던 말씀과 어쩌면 비슷한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반복적으로 비슷한 뉘앙스를 전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 안에 어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은 즐겨 순종하면, 즐겨 들으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땅의 아름다운 소산,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영원히 살고 영원한 언약.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 무엇일까 혹시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뭘 얘기하는 것인가 혹시 궁금하시다면 이따가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신명기 28장 읽어보시면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혹시 미국에서 미국 다녀오신 분들 중에 인앤아웃 버거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인앤아웃 버거? 예, 인앤아웃 그 버거가 그 인앤아웃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신명기 28장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신명기 28장에 있는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 창업을 해서 회사를 시작한 거죠. 인앤아웃 버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컵 보시면 그 밑에 조그맣게 안쪽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것은 그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이 나온다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취한다는 것이고, 먹는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어쩌면 그 농사의 모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 농사에서 지금 같은 시대도 물론 그렇겠지만, 그 옛날 고대 시대에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비입니다, 비. 그래서 농사의 모든 주권은 사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안 먹고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권 안에서 우리가 열수 있는 열쇠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무엇보다 즐겨 순종하면. 그러면 주님이 그 시대에는 농사였겠지만 지금 이 시대라면 어쩌면 사업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고 일터와 배움터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가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주님은 지금도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아, 제가 아멘을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터키 처음 갔었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2019년도, 2020년도, 그리고 작년에는 터키를 세번 다녀왔습니다. 근데 터키를 갈 때마다 늘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마음이 힘든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2020년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극에 달했던 그런 시기에 터키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터키는 하루 확진자가 한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될 때였어요. 그리고 그때 한국은 끽해야 뭐한 100명 정도였었는데, 하루 확진자 100명이었을 그 당시에도 한국 저희들은 되게 패닉 상태에 빠졌었잖아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근데 그 와중에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인데를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더니 이 마음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저 어떻게 가지? 그러니까 느낌은 정말 가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는 지금 다 지나고 나니까 저는 사실 코로나 그냥 감기다라는 개인적인 결론을 내렸지만 그때는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던 그 장면 아시죠? 근데 물 위로 걷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죠? 그 파도 큰 풍파가 치는 그 파도 한가운데 서 계셨어요. 그죠? 이게 좀 잔잔한 파도에 서 계시면 참 좋을 텐데 풍파 치는 파도에 서 계시는 그 주님이 기도할 때좀 생각이 나는데 그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 거예요. 너 이리로 올래? 그물 위를 걸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베드로라는 분이 한번 그렇게 순종을 하신 거에 약간의 용기를 얻어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가서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요, 터키에 다니면서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동네 커피숍을 가면요, 그 커피를 살때 화장실에 가고 싶다. 다른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 카페 화장실을 들어갈 때도요, 그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으로. 혹시 잘못될까 봐. 근데 그런 마음으로 터키를 다니면서 막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했는데 그때 그래도 그렇게 순종을 해서 다니면서 주님이 저에게는 놀라운 부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는요 굉장히 큰 문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촬영하고 만들었던 영상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다섯 개의 미니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때 만들었던 영상 중에 그 하나가 이제 그 다섯 개의 영상은요 보안 문제 때문에 인터넷에 올릴 수가 없는 영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가서 57분의 사역자를 인터뷰를 했어요. 이들이 터키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시고 전도하고 계시는지 선교하고 계신지 그것도 이제 근데 그분들의 그 얼굴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올릴 수 없는 그런 영상이었고. 근데 이제 그 영상은 인터넷에 없지만 그 영상에 이제 얼굴 공개가 괜찮은 분들만 모아서 다섯 개의 영상을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그것만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이제 목사님께서 혹시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영상은 그냥 이렇게 인터뷰들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얘기를 그냥 듣는 영상일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어린이 사역에 대한 영상을 좀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거기에 계신 한 선교사님이 여러분 그 터키가 이제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난민들 어린이들이 난민들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또 터키 사람에 비해서 난민들은 법적으로 그 한국으로 치면 최저시급의 50%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런 조그만 어린아이들을 전부 일터로 다 내보냅니다. 그래서 돈 벌어오라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한 선교사님께서 그 아이를 너무 딱해서 그 홈스쿨 같은 한 가정에서 학교를 시작하셨어요. 그냥 영어 가르쳐주고 수학 가르쳐주고 음악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셨는데, 4명으로 시작한 그 학교가 지금은 800명이 됐습니다. 터키 전역에 7개 학교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그 안에서 하나님 하신 일이 굉장히 놀라운데, 난민 사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저희 SWM이 이제 원래는 처음부터 난민 사역을 하시진 않으셨어요. 네, 이게 터키 안에 있는 교회들을 그 돕고 크리스천들을 세우고 하시는 사역들을 해 오시다가, 이제 터키 안에 난민들이 이렇게 막 쏟아져 들어왔잖아요. 지금은 난민이 500만 명까지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 안에만. 왜냐하면 터키에서는 그 난민증을 발급을 해줘요. 근데 이 난민증을 받으면 난민들이 다른 나라에 이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민증을 받겠다고 다 몰려 들어왔는데, 난민증을 또 쉽게 주진 않습니다. 이게 한 20%도 못 받았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받을 때까지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터키 안에서 살면서.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그 난민들을 수용하는 난민 캠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난민들은 무조건 거기 들어가서 그 캠프에서 생활했었어야 되는데, 그 캠프 안에 슈퍼마켓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슈퍼마켓에서 쓸수 있는 요만한 게 카드가 있어요. 근데 이 카드에 미화로 20불을 충전을 하면 한 가족이 일주일 정도를 먹고 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궁휼 사역으로 난민들이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미국이랑 한국에서 펀드레이징을 이렇게 막 해서 카드에다가 20불을 충전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 난민들이 정말 뭐 이란, 아프가니스탄, 그 주변 그 시리아 나라들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모든 자기 재산을 다 두고 도망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짐을 가지고 나오시지 못하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전부 다 스마트폰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이 스마트폰이 이제 도망쳐 나올 때 식구들 다 흩어지잖아요. 워낙 대가족이었으니까. 근데 이 스마트폰이 유일하게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만 되면 여기서 모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슈퍼에서 쓸수 있는 카드, 20불 충전한 거, 그거 뭐한 2,000개, 3,000개. 그리고 스마트폰에 꽂을 수 있는 USB에다가 성경을 담아서 카드 하나, USB 하나를 이렇게 난민 캠프 안에서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도 못했는데 그 난민 캠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무슬림들이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무슬림들이 그렇게 터키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복음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캠프 안에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막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을 모아서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사역자 한 명이 맡아서 진행을 했고, 그런데 또 전도가 됐는데 또 복음을 영접하고, 그러면 여기서 또 모이고, 그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그 난민 캠프가 더 이상 난민들을 수용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려서 정부에서 캠프를 이제 강제로 닫아버리고, 여기에 모여있던 난민들을 전국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매주 예배를 드리던 이 모임들,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교회죠. 난민 캠프 안에 그몇 개의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전국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는 것이 어떤 효과가 됐냐면, 이 교회들이 터키 전역으로 퍼져버리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터키 구석구석으로 다 들어가서 여기서 계속해서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 또 다른 교회가 또 세워지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터키 안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저는 제가 2019년, 2026그 모습을 보면서 제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 와, 이게 두 번째 사도행전이구나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뭐 사도행전 13장 보시면 사도행전 13장이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인데, 13장 1절의 첫 단어가 안디옥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지금 터키에 있는 도시죠. 그죠? 그리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나오는 모든 도시들, 루스트라, 이코니온, 이 모든 도시들 다 터키예요. 다 터키. 그래서 첫 번째 사도행전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자리, 같은 자리에서, 우와, 첫 번째 사도행전이 일어났던 그 모양과 똑같은 모양, 교회들이 막 하나 둘 생겨나는 그 모양으로 두 번째 사도행전이 시작됐구나 라는 제 마음에 좀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행전이 지금 열방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두 번째 사도행전의 불이 다시 한번 열방에,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불이 있다면 그 불을 다시 짚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회 개척 운동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이제 그 SWM의 교회 개척 운동을 열심히 정말 막 모든 걸다 바쳐서 하셨거든요. 그렇게 교회 개척 운동이 막 진행이 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 와중에 작년에 터키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고요. 그 피해는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안디옥 있죠? 안디옥. 안디옥이 터키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가장 피해를 크게 입은 곳이에요. 여기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있는 모든 건물의 66%가 무너졌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송도라는 도시에 있는 모든 건물의 66%가 다 무너진 어떤 그 모습. 거길 제가 지진 나고 3주 뒤에 들어갔었거든요. 길거리 걸어가면요, 이게 믿겨지지 않는 풍경이에요. 무슨 뭐 영화 세트장을 걷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완전 유령 도시가 돼버린 그런 모습. 그 지진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이제 그 지진 구호 사역으로 모든 또 초점이 이렇게 바뀌게 됐었죠. 근데 여러분, 그 지진 났을 때도 제가 이제 그 지진 지역, 원래는 처음에 지진 나자마자 그 지진 지역들은 이렇게 봉쇄가 됐었어요. 다른 외부 사람으로 들어갈 수 없게. 근데 그 봉쇄가 풀리자마자 SWM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바로 가자! 이러셔갖고 거기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건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는. 왜냐하면 그 지진, 두 번의 큰 지진 이후에 계속해서 여진이 있었습니다. 계속. 저도 들어갔을 때 여진 경험했거든요. 그나마 현재 계신 분들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호텔을 구해주셔서 거기 있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이렇게 앉았는데 갑자기 침대가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내진 설계되어 있는 건물들은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전기부터 꺼져요. 그래서 전기가 확 나가면서 침대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좀 했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은 지진, 여진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물통을 하나씩 들고 다니세요. 대화할 때 물병을 놓고 대화를 하는데 다 물병을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여진이 일어나면은 이 물이 이렇게 이 파동이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녔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진도 있지. 또 하나가 이제 또 터키 안에 또그 이제 그 구호 단체들이 많이 왔잖아요. 근데 구호 단체들이 구호 물품들을 들고 이렇게 막 가는데, 또그 구호 물품도 갖고 들어가는 차들을 총으로 쏴서 이렇게 물품들을 취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또 저희도 막 긴급 회의를 하고 이거 어떻게 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걸 또 어떻게 가나라고 하고 있고, 또 저를 보내는 제 아내의 마음도 이렇게 편치만은 않고, 근데 그래도 주님이 부르시는구나라는 거에 대한 분명 확신이 있었고 갔습니다. 갔는데 이번에도 역시 저는 거기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고 왔었습니다. 그 지진 구호.
그러니까 저건 그걸 이제 황무지에 꽃을 피우신다고 표현을 하게 됐었어요. 하나님이 황무지에서 어떻게 꽃을 피우시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됐었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곳에,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곳에,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곳에, 이곳에 임하소서. 영상을 보시면 아까 이제 그 안디옥에 몰려든 청년들이 있다고 말씀 여기 영상에 표현되어 있었죠. 그 청년들한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진 나자마자 정말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지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밖으로 도망 나오고 있던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던 청년들이에요. 이 청년들이 지진은 났고 지금 저 동남부 지역에 자기들이 가서 뭔가라도 해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도망쳐 나오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지진 구호 사역을 해본 적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안디옥, 가장 피해가 컸던 그 안디옥으로 이들은 그냥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미국의 그 블레싱 오퍼레이션이라는 한 NGO 단체가 또 안디옥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NGO 단체는 정말 경험도 많고 돈도 있고 가진 물품들도 많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맨파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류가 안디옥 길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만난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맨파워만 있고 여기는 다 가지고 있는데 맨파워만 없고 그래서 이 두 그 부류가 지금 확 합쳐져서 힘을 합쳐서 거기서 이제 구호 사역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들이 먹고 자는 건물을 영상에 나왔는데 처음에는 그냥 길거리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다 물품 쌓아놓고 뭐 거기서 먹고 자면서 이 청년들이 이 사역을 하다가 군인들이 와서 너 위험하다. 너네 큰일 난다. 그래서 이들을 그나마 무너지지 않은 건물로 이렇게 옮겨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들이 구호 사역을 하면서 뭘 했냐면 그 지진 이재민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을 요리를 해서 식사대를 제공하는 그걸 했거든요. 이들도 청년들이 한 20명 좀 넘게 있었었는데 정말 그 셰프 복장을 싹다 입고 모자까지 쓰고 요리를 열심히 해서 이재민들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원래 그 총괄하고 있던 분이 잠깐 이제 휴식 기간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이제 다른 한 청년이 전체 총괄 대표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 친구한테 너몇 살이냐 물어봤더니 24살이라고 하더라고요. 24살짜리가 어떻게 보면 아직도 앤데 뭔가 이걸 하겠다고 이 국제 YM 친구들이었거든요. 그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매일 요리를 해서 매일 한 800명 정도를 먹이고 있더라고요.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어린이 사역에 대한 열매를 말씀드렸지만 이 터키에서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가장 하면 안 되는 금지된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와 모든 그 사역하시는 분들이 어린이 사역을 하고 싶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 모든 학교가 무너져 버렸고 그 다른 지역에 친척이 있거나 뭐 친구가 있으면은 이주해서 잠깐 살고 살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지역에 어쩔 수 없이. 근데 아이들이 하루 종일 방치가 됩니다. 여진나고 있는 그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현지 교회들이 어린이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봐주겠다를 했는데 그거를 그 지역에 있는 부모님들이 정부에다가 절대로 이 교회를 막지 말라고 이제 막 항의를 하면서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웰컴하는 그런 분위기로 막 바뀌고 이게 뭐 얘기 시작하면 잘 끝이 없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황무지에 꽃을 피우시는 일이 너무나 너무나 많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요. 크리스천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요. 정말 가장 복음 전하기 힘들다는 무슬림 지역, 이슬람 국가에서 지금 이 현대 시대의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놀라운 열매들이 그 안에서 맺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놀라운 소식들을 다른 곳에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다 얘기해 주지를 못합니다. 저는 되게 안타깝거든요. 가서 보셔야 돼요. 가서. 제가 거기 갈 때마다, 저도 갈 때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순종함으로 가면은 항상 터키 한번 갔다 오면 저 자체가 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가면 늘 느끼는 건 뭐냐면, 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지지 않는구나. 이거를 분명히 보고 오기 때문에 그 마인드 가지고 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슬람 국가라고 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인터넷 사역이 지금 터키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많이 안 하지만 터키는 아직도 페이스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터키가 제가 듣기로 유튜브 시청 시간이 세계 1위라고 또 얘기를 해요. 하루 종일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페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그 크리스찬 영상들,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로 된그 영상들을 하나 둘 업로드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한 분이. 근데 이 분이 그 페이스북에 그 유료 광고가 있잖아요. 유료 광고에 돈을 조금만 내면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이 영상이 보여지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유료 광고를 해서 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기독교 영상의 조회수가 막 500명, 1000명, 1500명 넘어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댓글이 막 200개, 300개씩 달리는 거예요. 물론 댓글의 대부분은 다막 욕하고 너 죽인다 그러고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페이스북 메시지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스북 메시지가 하나가 왔는데
그 무슬림들도 모세 오경을 읽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알고 있던 어떤 그 지식과 뭔가 영상을 보다 보니까 궁금하게 생긴 거예요. 그거를 대놓고는 못하고, 환경 하동상. 이거 페이스북 메시지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분이 이걸 받고 나서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또 질문이 오고, 또 대답해주고, 그러다가 대화가 되던 가운데 이분이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페이스북 메시지로. 근데 보니까 복음을 영접하는 분위기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너 혹시 성경 읽고 싶어? 라고 했더니 읽고 싶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너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로 와? 그럼 내가 성경을 줄게. 라고 보낸 거예요. 가서 봤더니 정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성경을 전달해주고 영접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자기에게 이 사건은 기적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터키에 들어올 때그 성경책을 기증을 받아서 자기가 2년 동안 매일 길거리에 나가서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대요. 근데 2년 동안 그 성경책을 몇 명이 받아갔을까요, 여러분? 몇명 정도가 받아갔을까요? 2년 동안 매일 나가셨대요. 단한 명도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단한 명도. 그런데 이 페이스북 메시지로 복음 전하고 성경을 줬다는 것 자체가 이분에게는 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그 인터넷 사역을 막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계속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두 달 동안 영접한 사람이 두 명이었어요. 그리고 만남까지 이루어진 사람이 10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 메시지가 그때부터 갑자기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리고 성경을 전달한 사람이 3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걸 보고, 아, 이거에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셔갖고 그때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여러분, 그 이후에 한 7개월 정도가 흐른 이후에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전달받은 사람이 5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스북 메시지를 대화하는 사람들이 165명이었고요. 동영상 도달 수가 62만 명이 됐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2020년도 일이고요. 제가 그분하고 지금 계속 연락 주고받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페이스북 메시지와 그 온라인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매달 평균 5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이분이 페이스북 메시지가 너무 많이 오니까 감당이 안 돼서 아예 이란 크리스천 사람 한 명을 고용을 했어요.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대화하고 있고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분이 그렇게 해서 대화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온라인 교회를 두 개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이 지금도 여러분, 제가 이제 너무나 많이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열매가 지금 터키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난민들이 지금 터키에 몰려왔잖아요. 그죠? 그들이 터키 시민권을 받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아무 노력하지 않고도 터키 시민권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터키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아기들입니다. 그럼 그냥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태어나게 맞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시민권을 그냥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born again, 거듭난다면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다시 태어났다면, 여러분, 말씀에도 있죠? 육으로 난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영으로 난 것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인 것처럼 영으로 다시 난 사람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으로 다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걸 먹고 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원의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사소산을 먹는 사람들이 하늘에서도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5장을 읽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천국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건 모두에게 공평하지만, 천국 갔더니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대요. 어떤 분들 간증 들어보니까 뭐 보좌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멀리 하는 사람이 있대요. 자, 이 땅에서는 큰 자였다가 작은 자가 될 수도 있지만, 천국에서는 한번큰 자면 그냥 영원히 큰 자입니다. 천국에서 한번 작은 자면요, 영원히 작은 자입니다. 거기 가서 뭐더 열심히 전도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뭐 성경 공부하고 뭐 기도 이게 아니잖아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느냐, 작은 자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건 유일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천국 가면 거기도 무언가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작가의 표현에 의하면 천국이 무슨 이렇게 육체 없는 영혼이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면서 화풀이 켜고 포도 먹고 뭐 이런 모습이라고 상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전혀 그런 곳이 아니라 거기서도 우리는 무언가를 열심히 재밌게 건축을 하기도 하고 연구를 하기도 하고 개발을 하기도 하고 음악을 연습하기도 하고 축구를 연습해서 경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공동체를 꾸리고 무언가 영원히 무궁무진하게 할 일이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씩은 서게 될그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심판대는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한 번씩은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가 물론 천국과 영원, 그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결정짓는 곳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무슨 일을 맡게 될지를 평가하게 되는 자리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면접입니다. 설교 제목이 면접입니다, 면접. 누군가는 뭐 20년 뒤에, 누군가는 30년 뒤에, 누군가는 70년 뒤에, 80년 뒤에 이 면접을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러면 만약에 50년 뒤에 그 면접을 본다면, 지금부터의 그 50년이 그 면접 때 사용하게 될 영적인 이력서를 써나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즐겨 순종하면 이 땅의 소산을 먹을 뿐 아니라, 천국의 가장 좋은 소산도 먹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넘치게 줄수 있을 정도로 크고 강하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튀르키예에 있는 분들, 터키에 있는 분들 만나보면요, 그분들 그냥 단순합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뿐이야.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들을 맺고 가십니다. 그 영원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에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면 그냥 기도하고, 가라고 하시면 가고, 전해라 하시면 전하고, 제사 삼아라 하시면 또 제사 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사야 61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모든 크리스천은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꼭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사도행전에 합류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합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속마음까지 보고 계시고 심지어 나의 내일과 다음 주와 다음 달까지도 동시에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언제나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도 충분하다는 그 믿음으로 이제는 주의 길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필요를 채울 때 주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 믿음 또한 있기를 소망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안에 있는 것들만 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만을 구했을 뿐인데 그냥 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느끼시는 그 아픔, 아버지께서 느끼시는 그 갈증,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그 애절함을 내가 내 마음에 품고 이제는 내 아버지를 위해서 가야 할 길로 가고 행할 것들을 행하는 그런 삶.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뭔가 훨씬 더 기쁘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고 더 만족함이 있는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반드시 경험하고 두 배의 세 배가 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복음에 대한 감동 다시 한번 내 안에 불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과 영혼들,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온 열방에 일하고 계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제 주께서 보이시는 길을 발견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빕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새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지만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늘 함께 해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생각나게 해주시는, 때로는 또 교훈하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후로 즐겨 순종함으로 새로운 기쁨을 맛보며 주님 나라 세워가시게 될 귀한 성도님들 한분한 분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